애들 안녕? 이렇게 또 인사를 하기는 처음인데 리더로서 사실 좀 힘든 점이 많았어. 왜냐면 다 이제 시작이면 다 친구이다 보니까 누구나 그럴까요? 근데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가끔 하는 잔소리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.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해가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사랑한다.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멋진 가슴을 남는 게 될 수 있으면 비스트로 최대한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. 되게 그래도 저희끼리 항상 있을 때 하는 말은 어기고 싶진 않아요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예, 오래오래 하자고. 그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른다. 가족들한테 못 말하는 거 같은 경우도 이 친구들한테 다 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좀 가족, 엄마, 아빠나 누나, 할머니가 좀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와닿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두준에게 비스트는 숨 같은 존재다. 친구, 가족,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가족보다 더 가깝죠.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. 멤버들은 다 알고 있고. 예. 아, 괜찮네요. 그럼 저희 옆에서 애들이 또 거들 거니까요. 예. 좋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미션만 남은 건가요, 두준 씨? 미션.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고 좀 뭔가 중심을 잡아준 또 형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좀 지내다 보니까 형보다는 친구가 더 사실 더 오래오래 남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예, 전혀 부담이 없어요.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친구들이라서 같은 나이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지내온 환경도 다르고 또 이라는 친구들이 그냥 이제 다 그런 각자만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시간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과도기를 겪다 보니까 지금은 예, 진짜 친구들이랑 막 성행 나가서 장기자랑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요새 최근 들어서 이 시간이 좀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어. 그게 가장 큰 목표. 더 힘들죠 사실.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했다고 더 열심히 해야 지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당장은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1위는 네! 와스티스! 축하드립니다! 세상의 끝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 누군가 필요했었죠.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빛이 보이지가 않을 때 손길을 기다렸었죠. 그대는 모르죠 세상에 단 하나 그대가 Only one more than me.
없이 날 품에 안겨 행복을 줘. I wanna make your love. 현실에 도망쳤었던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혹시나 실망했나요? Somebody home, home, somebody home. 그대가 있기에 돌아올 용기를 내어줘. You're the one always in my heart. You wanna stay and talk.